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. 네, 읽어드릴게요. 욕심쟁이 부자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.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. 커다란 창고들도 가지고 있었어요. 부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. 돈도 있었어요.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.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. 더큰 창고를 지어야지, 부자가 말했어요. 창고를 더 크게 만들 거야. 그 부자는 가진 것을 사랑했어요.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. 제가 욕심쟁이 부자. 여기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있죠? 부자는 주식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. 내 것을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자. 그 부자가 말했어요. 난 어떤 것도 거저 나누어주지 않을 거야. 내 거잖아. 다 내가 쓸 거야. 어리석은 녀석아. 만일 너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니?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것을 모두 가져가지 않겠니? 여기 아무한테도 안 놔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. 정말 그 부자는 그날 밤에 죽었어요.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랑 사람들이 와서 그 부자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.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니까요. 끝. 오늘은 욕심쟁이 부자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다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